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 연습을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한계가 있죠.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로 영어를 하게 된다는 것과 그러다 보니 잘못된 broken English가 굳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이 뛰어난 원어민이나 틀린 영어를 같이 공유하는 뭐 외국인 친구나 뭐 지인과 영어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 실력을 높여주고 의사소통을 좀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5가지 핵심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을 하면서도 틀린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맞는 문장인가요? 자, 영어로 이 문장을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Is this a right sentence? 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민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영어로는 Is this sentence right? Is this sentence correct?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틀린 문장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참지 않고 바로 물어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표현.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를 영어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How should I say? 하시면 안 되죠. How는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를 물어보는 의문사고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물어볼 때에는 의문사 what을 쓰셔야 돼요. 조동사는 should나 have to 뭐둘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hat should I say? What do I have to say? What should I say? What do I have to say? 아니면 그냥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해서 조동사 없이 쓰셔도 돼요. What do I say? What do I say? 라고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또 대화 중 이렇게 상대방이 말한 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이럴 때 하하하하하고 알아듣는 척 슬쩍 넘어간 적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네?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도의 말은 하실 수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요? 라고 생각하셔서 What?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Pardon me? Pardon? Pardon이라는 표현도 꽤 쓰시는데 원어민들은 Pardon보다는요 I'm sorry, what was that again? I'm sorry, what was that again? 으로 죄송한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를 표현해요. What did you say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말하는 톤에 따라서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just say? 라고 하면 너 지금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싸우자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앞에 I'm sorry를 붙이셔서 I'm sorry, what did you say? 라고 하셔야 돼요. 느낌 많이 다르죠? 그럼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What was your name again? What was your name again? 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I'm sorry I didn't hear you. Could you say that again? I'm sorry I didn't hear you. Could you say that one more time? 이라고 하셔도 되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I'm sorry I couldn't understand. Could you say that again? I'm sorry I couldn't understand. Could you say it one more time? 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철자를 좀 알아야 발음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단어 뜻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거 철자가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써요? 스펠링이 뭐예요? 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hat's the spelling of that?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영어예요. 맞는 표현은 How do you spell that? How do you spell that? 이름 철자가 어떻게 되시죠? How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recipe라는 단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How do you spell recipe? How do you spell recipe? 이렇게 동사로 spell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Last but not least. 자, 영어로 말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또큰이 한계가 바로 아는 말만 계속 한다는 건데요. 막상 외웠던 여러 문장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맨날 쓰는 문장만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원어민한테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Is there any other way to say that? Is there any other way to say it? way 앞에 형용사를 넣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표현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좀더 쉬운 표현은 없나요? Is there an easier way to say that? Is there an easier way to say it? 좀더 공손한 표현은 없나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s there a polite way to say it? Is there a polite way to say that?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더 순화된 표현은 없나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Is there a nicer way to say that? Is there a nicer way to say it?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짝짝짝. 자, 어때요? 영어 회화 공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인데 막상 이 중요한 질문들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꼭 외워두셨다가 써먹어 보세요. 근데요, 셀리, 저는 말할 원어민이 없는데요? 영어로 원어민과 말하는 연습을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추천하고 다녔던 영어 회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수영해서 소개를 드렸던 건데요. 캠블리라는 사이트예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는 더큰 할인 혜택을 주시고 이벤트까지 해 주시겠다는 연락을 주셔서 저희 수영 식구분들을 위해서 또 냉큼 받아왔습니다. 영어 회화학원을 다녀볼 생각은 있으나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1대1 수업으로 온전히 나한테 집중된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 오히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영어 학원 찾기가 녹록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캠블리로 어떻게 가성비 최고의 공부를 할수 있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블리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학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캠블리 사이트를 여는 순간 내 방이 영어 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캠블리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이제 선생님을 찾으시면 돼요. 전부 원어민 선생님들이시고요. 이렇게 튜터 액센트를 클릭을 해보면 뭐 북미인지 영국인지 호주 등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영어에 따라서 선생님을 선택해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을 고를 때 경험이 많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거든요. 혹시 영어 공부하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분야에 좀더 맞는 선생님을 골라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마케팅을 좀더더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디자인 쪽 영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서 선생님을 고르시면 되고요. 원하는 수업 시간을 골라서 예약해서 들으셔도 돼요. 수업 중에는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수정을 받으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우리 앞서서 배운 표현들 꼭 활용해 주세요. What part of Mexico do you live? I live in a state that is called Nayarit. Not, what was that Nayarit. again? So, how do you spell the state? Nayarit. I wrote it for you in the Oh, chat all right. I mean, like, is this sentence right? Like, I mistakenly select the curriculum. That sounds weird to box. me, even though I said that. This one may be just I mistakenly selected this I curriculum. mistakenly selected the curriculum. Is there any other way to say it? I accidentally opened the lesson. That's also a I very good one. accidentally opened the lesson. Okay, good. 만약에 프리토킹이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뭐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뭐 오늘은 날씨가 어떠니?처럼 반복되는 주제가 싫으신 분들은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주제로 이렇게 클릭해볼게요.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수업 전에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면서 예습을 하실 수도 있고, 미리 할 말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궁금한 표현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 캠블리의 또 가장 큰 장점은요, 여기 수업 기록 보이시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수업했던 거를 들어가 보면은요, 이 선생님과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녹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수업이 끝났다고 그냥 탁 끄지 마시고요. 수업 내용 다시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말할 걸 이불킥 마구마구 날리시면서 복습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캠블리에서 추석 프로모션으로 캠블리 혜택 코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쓰는 영어 45라는 코드명을 치시면은요, 캠블리 무료 체험 30분, 모든 플랜 최대 45%까지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특별히 저희 쓰는 영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는요, 프로모션 코드, 쓰는 영어 45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로 구매를 해 주신 분들 중에 12개월 플랜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20분께 1개월 플랜 연장해 주신다고 해요. 영어 회화 수업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디에도 없는 수영의 컨텐츠, 구독과 알람 설정 하셔서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는 영어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Bye!